모닝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오래됐어. 화요일엔가 왔을 거예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고르면서도 느낀 게 내가 지금 노란색에 미쳤구나를 느꼈는데 이렇게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시켰다고? 잠깐만 옷을 샀는데 이렇게까지 색이 똑같을 줄 몰랐네. 보통 옐로우라고 해도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같은 천인데? 진짜 기억 안 난다. 내가 이 모양을 샀다고? 진짜로? 이건 기억나는데 얘는 진짜 모르겠다. 대충 입을 티를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색이 똑같을 줄 몰랐네. 그리고 립. 에스쁘아 립은 처음 사봐요. 이걸 한번 사봤는데 색은 모르겠다. 문릿이라는 색이랍니다. 근데 또 막상 사면 원래 있던 애랑 진짜 색 비슷하고 이러더라고. 일단 세수도 안 했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내가 생각했던 색은 아니에요. 뭐 최악까진 아니지만 잘 샀다고 하기에도 어렵다. 그래도 한번 사봤다. 마저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네요. 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거트 먹을 때 먹으면 될것 같죠? 세상에. 택배에 손글씨 같은 편지 있잖아요. 사실은 손글씨 느낌이지만 프린트된 거잖아요. 이건 진짜 손글씨로 편지 써줘서 보내주셨어. 이런 것도 처음 받아보네. 이런 편지는 또 처음 받아봐요. 제가 진짜 등산 다니면서 가방이 정말 너무 필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최소 물을 500ml 이상 먹더라고요. 여름이 오면은 더 많이 먹지 않을까요? 아, 근데 디자인이랑 이 구성이 마음에 드는 거 찾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간식이나 이런 쇼핑하는 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나머지 쇼핑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런 한번 사놓으면 오래오래 잘 써야 되는 걔네 그런 애들은 고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를 산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끝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벗겨져요. 그리고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자꾸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이 작은 작은 주머니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가방을 메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여기가 지퍼가 이렇게 열려요. 그럼 조그만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투머치로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들어가고요. 여기 근데 이쪽에도 지퍼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 지퍼 두 개가 하나의 주머니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주머니 따로고 이 주머니 따로고 이 주머니 따로예요. 지퍼를 열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앞주머니고, 안에 열면, 이렇게. 또 주머니, 주머니. 여기 노트북도 들어가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가격이 정가가 12만 원인가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세일해가지고 9만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세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살 때는 세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등산화도 콜롬비아고, 가방도 콜롬비아를 샀어요. 콜롬비아, 를 이제까지 딱두번 사봤는데 둘다 등산용품? 등산 제품 회사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봤다. 이거 들고 이제 등산 갈 겁니다. 등산하는 날 가봅시다. 재도전! 귀여워. 뭐야? 너 사람 손 타는 고양이야? 우와, 대박이다. 안녕. 간다, 간다. 언니만 믿고 간다. 안 돼요. 믿지 마요. 나도 오랜만에 한 말이야. 지금
정상 거의 다 와가는데 언니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나봐요. 혼자 올라가는 중. 너무 힘들어. 여기 지금 인터넷도 안 터져가지고 음악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아무튼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진짜 깨끗하지 언니. 완전 투명해. 아니 저번에 정은이랑 연태고량주 이런 거 먹었거든. 미치 너무 맛있는 거야 술이. 아니 근데 일단은 내가 그날 내가 살투하니까 술을 진짜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근데 먹는데 아 근데 나 술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정훈이가 원래 되게 성원이 하는 체인 알잖아.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2차로 맛있는 술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계획을 다 해왔나 보지 우리 모르게. 아 그래 근데 걔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한 잔만 하지 뭐 이랬는데 이제 안주도 일단 맛있는데 술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술이 고량주인데 청포도 맛이 나. 이 어린아이가 역시 20대를 만나야 된다면서 새로운 걸 알아와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진짜 미치. 역시 이 리액션이 나오려면 힘들어야 돼 살. 가장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다. 고생. 처음에 말한 거기도 가보고 싶다 다음에. 아, 다음에 해운대 가게 되면.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안 그래도 조라가 그러면은 장산 쪽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딘데 꼭 가야 되나? 산이랑 좀 가까워가지고 등산하고 오기 딱이네. 벤찌가 왜 집벤찌 말고 식당 벤찌 맛 그 특유의 있잖아 MSG 맛 그런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절대 엄마가 낼 수 없는 그런 맛. 그 내가 유튜브에서 레시피 봤는데 차마 내가 저 정도로 MSG 먹는 직접 넣는 거 못하겠다고. 근데 심지어 엄마가 MSG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맛이 안 나. 응. 엄청 많이 넣던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약간 양념치킨 맛이지. 아, 밥 남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벌써 아쉬워서. 아, 미쳤다. 참 여기 밥 두둥 먹어야 될 것 같은 맛이다. 아니다. 나가 그런 소시밥이 있거든. 맛없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입맛이 아니면 뭔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한테 맛있는 건 어떡하지? 아, 걔가 살이 어느 정도 좋다. 나는 밑반찬 많은 데가 좋더라고. 반찬으로 다양한데. 이런 고상은 솔직히 집에서 잘 먹기 힘드니까. 물에 빠진 고기. 카페 어디가지? 너무 맛있고 아쉽다. 더 먹고 싶다. 나 원래 밥 항상 남기거든. 밥 한 국이 다 먹거든. 그리고 김밥도 그런 쪽 맛나. 서울. 이거 맛있다. 왜, 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그런 건 아닌데. 어디 앉을까요? 그냥 호시판. 테라스도 있네? 이제 먼저 때는 안 돼. 좌식에 앉을까요, 그러면? 응. 휴양시야도 있어. 케이크는 이제 다예요? 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랑요. 네. 커피 어쩌고 케이크. 아, 커피 맛다람이야. 네. 잘 꾸며놨다. 되게 예쁘게 올려준다. 케이크 맛있어. 이거 말 먹다 더 그 흑임자. 오.
요즘 대세가 산미 있는 커피가 대세인가 봐. 나는 고소한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산미 있구나. 날카롭다 맛이. 약간 바디감이 가벼워. 맛있다. 케이크 잘한다.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화가 아닌데도 근데 이게 안 흐트러지고 잘 가나 보다. 그래도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신기하다. 어제 한 해전 했다 얘가 야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 몰라. 어제 개빡쳤다 진짜. 개빡쳤다 진짜. 아 진짜 몇 대 몇이 왔는데? 3대 13인가? 일본이랑. 우리 보통은 일본한테 보통 그래도 이기는데. 어떻게든 진짜 다른 경기에서도 한 해전은 무조건 이겨. 세대가 많이 바뀐다. 나도 옛날에 한참 야구 좋아할 때 있었거든요. NC 팬이었는데 NC 한참 잘했었잖아요. 그때 서울 살 때였는데 구장 다니고 이게 우리 홈구장이 아니니까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수원 갔다가 막 어디 갔다가 막. 나 지금 이대호 은퇴 경기 보고 내가 은퇴 경기 갔었거든. 너무 짠한 거야. 근데 이대호가 최강 야구에 나온 거.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언니한테 들었어. 아 처음 들었어. 은퇴 선수들이 이제 팀 잃어가지고 왜 은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았을까. 나이는 드는데 고여있으면 안 되잖아. 팀에서 그래도 딱 잘했고 있을만한 애들인데 왜 은퇴했을까.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지. 난 은퇴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 이제 쉬고 싶다 이 마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달렸겠어. 최소 중학교부터 달렸을 거니까. 우리야 직장 다니다가 진짜 정말 힘들면 잠깐 퇴사해도 햄. 퇴사했다가 잠깐 리프레시 했다가 다시 비슷한 쪽으로 취업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몸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잖아. 일 못한다고 욕해. 뭐 그럴 순 있지. 근데 집단적으로 욕하잖아 걔네들은. 팬들이 힘들지. 팀에서도 치고 할 건데 또 경쟁을 계속 해야 된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집에 오자마자 완전 기절해가지고 8시에 잠들어서 완전 기절했다가 깼는데 그 뒤로 잠이 안 와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참고 자려고 진짜 너무 배고파. 지금부터 미라클 모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거 양배추 밑에도 닭가슴살 있어요. 김, 두부. 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배고픈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진짜. 아까 점심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쌀밥을 밖에서 외식할 때 밥 한 공기 다 안 먹거든요. 아까는 밥이 모자랐어요. 그렇게 밥이 모자라는 느낌은 아무튼간에 맛있었다. 근데 가방 다 던져놓고 바로 샤워하고 진짜 샤워가운 입은 채로 잠들었어. 지금 정리할 것도 산더미고 택배가 진짜 많이 왔는데 정말 엄두가 안 나서 눈 감고 있어. 먹은 일이 행복한 것을.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절대 먹방 같은 걸 안 먹거든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먹방을 보고 나면 그 식욕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그걸로 막 해소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 안 봐요. 그래서 그 근처도 안 가거든요, 먹방은. 별 생각이 없다가도 남이 먹고 있는 거 보면은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유튜브 명이 뭐였지? 총면명? 그 분이 갑자기 뜨는데 퇴근 후 혼밥러 이런 게 있거든요. 만화예요. 2D 만화인데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 돌아가서 나 진짜 햄버거 시킬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진짜 참고 참다가 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 안 오고. 안녕히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은 2시 38분이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손 하나 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된 김에 간만에 청소를 한번 해볼까.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지금 쌓여진 저의 식재료들. 여기에 분명히 유통기한 지나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 먹는 것들 주변에 먹을 사람이 있으면 주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영양제들 유통기한 보고 버릴 건 다 버려야겠어요. 23년 1월까지거든요.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냐? 이거를 이렇게 구석탱이에 넣어놓으면 안 먹더라고.
중요한 게 아직 뜯지도 않았어. 와, 와, 그토록 찾았던 내 운동복이 여기 있었어. 야, 씨. 약간 이사 왔던 첫날 뷰랑 비슷한 느낌인데 완전 다 꺼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그리고 쇼핑도 많이 하긴 하는데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업체에서 왜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뭐라고 해야 되지? 드릴까요? 아, 네, 주세요. 이런 과정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선물을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보조제 같은 거 사실 안 먹으니까 집에 거의 쌓아두고 지금 보니까 날짜가 다 지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양제, 어구니. 아, 지금 할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까지 치웠어요. 정말 아주 힘든 고난과 역경이었어요. 자, 일단 아까 거기는 지금 현재 이렇고요. 지금 바닥 청소기는 안 밀어서 완전 먼지는 장난 아니거든요. 배치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리했어요. 첫 번째 칸에는 그래놀라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도 약간 시리얼, 캔, 그다음에 두유랑 카레, 컵누들, 밑에는 그냥 뭐 미역, 김 막 이런 애들.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설거지는 아직 안 했거든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 통 정리액, 또 맨날 먹는 유산균. 그리고 F 위치도 바꿨어요. 이쪽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냐면 벌써 5시 반입니다. 이때까지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하이, 지금은 1시 59분인데 아침에 그렇게 정리하고 결국 6시에 잠들어서 12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그때까지 편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편집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저번 주에 조금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잠 좀 쪼개고 편집을 좀 많이 했더니 약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제는 좀 쉬었고 그제도 편집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이 의무적으로 휴식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잘 달리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에너지, 연료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요 며칠 받았거든요. 집에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일을 하니까 저저번 주부터 느낀 게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집 진짜 좋아하는데 출근하는 느낌인 거예요. 집에 가서 해야 이렇게 산더미니까 그 왜 밈 같은 데에서 보이는 그 유부남 유부녀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인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것처럼 친구 만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기 싫고 아 가면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출근하는 느낌인 거예요. 친구랑 놀다가 집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게 좀 뭐라고 했지 내가 요즘 너무 안 쉬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까 싶거든요. 커피랑 얘랑 먹고 있어요. 영상에서 제가 엄청난 잔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빨 꼈네. 편집하면서도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내가 하는 생각을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지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막 하는데 편집을 막 하면서 제가 잔소리 듣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해? 약간 이런 마음과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면서도 항상 어디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영상으로는 한도 끝도 없이 잔소리 찍기는 하거든요. 한번 이게 물고 같으면 와다다다다 이렇게 잔소리가 나가요. 그것이 다 노출하기에는 너무 선 넘나? 약간 이렇게도 해서 어디까지 편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그거인 것 같아요. 잔소리 이런 거를 뭐 어디 써놓고 계획한 대로 잔소리를 하거나 뭐 대본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와다다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편집할 때는 와 이게 너무 방대해서 이 잔소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나? 니나 잘하지? 그런 마음이랄까? 근데 그런 마음도 있고 댓글에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언니는 이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글자로만 표현이 안 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할 때도 있고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생각 난 김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요즘에 카메라에다 대고 수다 떠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댓글 보고 아무튼 잔소리가 너무 많네요. 밥을 먹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저번에 사놓은 숙주 남아서 그때처럼 쪄 먹으려고요. 아 이거 용기 좋냐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언제 썰었지? 되게 좀 썬 지 좀 꽤 됐거든요. 근데 언제 썰었더라 진짜? 되게 싱싱하지 않아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좋다. 떡고기. 아 이거는 인터넷으로 산 건 아니어가지고 딱히 정보가 없습니다. 숙주. 이 소고기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재보겠어요. 220g. 짠. 근데 이거 찌면은 숨 쑥 죽는 거 다 알고 있죠? 양파 좀 올리고 파도 좀 올리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확실히 맛있어. 여기에 이렇게 하면 맛있어! 후, 다 익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 돌리기 전에 후추 좀 뿌릴 것을 후추를 안 뿌렸네. 휴휴. 그러면 지금이라도 뿌립시다. 그라인더 산다고 말만 하고 계속 안 사가지고 이거는 사실 통후추 갈갈해서 먹는 게 더 맛있을 텐데 코가 계속 울어가지고 코 간식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아 오늘의 음료 호. 요로롱.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반지? 다시 꼈어요. 제가 그 가게 시작하고 요리하니까 반지를 그 뒤로 뺐거든요. 가게 시작하면서 이제 안 하니까 반지를 다시 꼈습니다. 좋네요. 으아 맛있겠다. 너무 지금 떨려. 배가 아직까지 안 고파가지고 안 먹기도 했고 일하는데 약간 흐름끊기거든요. 영상 업로드하고 먹어야지 라는 생각하다가 업로드 하자마자 너무 맛있어. 전자레인지 이렇게 쪄서 먹으면 편한데 아셨어요? 음식이 위에 도착할 때까지 좀 허겁지겁 먹어야 돼. 오리로 한 것보다 소고기로 한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미쳤나봐.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숙주 너무 맛있어 진짜. 그리고 소스도 진짜 미친 진짜 개맛있어요. 진짜 소스 간장 소스 미쳤어. 고집장 인주 씨 어떻게 하고 싶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편집을 시작을 하려고요. 조금 쉬었어요. 쉬었다고 해도 되나? 원래는 밥 먹고 마지막 딱 입 먹고 삼키자마자 바로 이러거든요. 원래 그래요. 휴식을 이제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쉬는 김에 설거지하고 왔어요. 열심히 하죠. 요 며칠을 진짜 편집을 조금 버리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간식을 먹으면서 할게요. 이거는 커피고 이거는 에사비. 근데 저 요즘에 좁쌀 여드름 같은 여기는 염증이고 여기도 여드름 여기도 여드름 여기도 여드름 왜 그런지 모르겠네. 세수하거든요. 호 왔다 호.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14분. 할 게 산더미인데 자야겠죠? 그럼 일단 오늘 하루는 대충 마무리. 뿅. 밥을 먹겠습니다. 일단 곤약밥 해동해주고 이거는 닭가슴살 두 개 먹을 거예요.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두 개 먹을 거고 이거 하나에 180칼로리거든요. 두 개 하면 360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800칼로리 될 거예요 한 끼에. 근데 제가 요새 거의 두 끼 먹고 있어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고추 맨날 먹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사면 고추가 청양고추인데 하나도 안 청양고추거든요. 근데 동네 채소가게에서 사니까 맵더라고. 그래서 고추는 동네 채소가게에서 사야 되나 봐요. 살짝만 해동해서 양배추 올리고. 4월 18일까지거든요 이 소스들이.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냉동 닭가슴살이 한 달 남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봐봐요. 이 속도로 먹으면 금방 다 먹을 듯은. 전자레인지 슈. 드디어 68kg가 됐다고요. 너무 신나네. 근데 좀 신기한 게 어제 운동을 쉬었잖아요. 운동 쉬니까 몸무게 쑥 내려갔잖아요. 운동을 쉬면은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조건에 맨날 하다가 하루 쉬면은 그때 몸무게가 좀 내려가는 거. 휴식은 필요한 것 같아. 올리고 먹으러 먹으러 가볼게요. 우와 뜨거. 여러분 제 얼굴 상태 보이세요? 완전 뚱뚱 부어가지고 입술이 입술이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럴까 진짜. 짠. 오늘의 음료는 웰치스 제로. 후. 김을 F에 구워봤거든요. 근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후라이팬에 굽는 게 훨씬 맛있어요. 훨씬 F로 구우면 편한데 후라이팬에 구워야 될 것 같아. 고소한 맛이 안 나요. 그냥 바삭바삭은 한데. 기신 선수 부족한 고생만. 지금 계속 편집하다가 입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언박싱 이거 말고는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만큼 쌓여있는데 택배 온 것 중에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짜잔! 이번에 진짜 드디어 샀어요. 드디어!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박스 깠고요. 얘네들도 뭐라고지 금액도 꽤 비싼 편이거든요. 이게 원래 정가로 하면 개당 1,800원인가 뭐 이럴 거예요. 1,780원, 1,800원 2만 원 사이즈인데 그 가격은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당 얼마 주고 샀지? 1,500원인가? 그래도 엄청 싸진 않지만 이거는 진짜 세일할 때 쟁여놔야 돼요. 이건 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 때는 굳이 살 거면 이거를 사는 편이에요. 너무 신나네. 알 수 없는 방법. 여보세요? 네.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꾸 뭔가가 먹고 싶은 입이 심심한 느낌이라 차를 먹겠습니다. 그럴 때는 요 차를 먹어요. 시나몬. 너무 맛있지. 좋아해, 좋아해. 고민이 있거든요, 고민? 얘네를 좀 깨끗하게 정리할 방법이 뭐 없을까? 좀 우려해. 이건 좀 오래 우릴수록 맛있거든요. 여기 뭐 먼지 들어있다. 아니 이게 왜 고민이냐면 얘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바로 써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바로 티백 그 자체여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좋을지 무슨 용기에 일일이 넣어야 되나. 과자를 먹겠습니다. 아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입술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게 진짜 많은데 진전이 안 될 땐 어떻게 하죠? 과거에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답이 없네. 아, 왜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을까요? 내가 너무 느린가? 진짜 빨리 하고 싶어. 아무튼 먹을게요. 맛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 행복. 행복은 별거 없는데 일은 진짜 많구나.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55분입니다. 아니 어제 한 10시 정도에 너무 피곤한 거야 진짜.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많이 잤는데 피곤할 일이 없는데 진짜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피곤해서 아 나도 모르게 막 긁었네. 그래서 잠깐 기대했는데 기절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미라클 모닝으로 한 1시 반에 눈 떠졌거든요. 이상하게 요새 3-4시간씩 토막잠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좀 해보고 또 졸리면 그냥 자려고요. 도저히 누워있는데 노력해도 잠이 안 와서. 근데 갑자기 제가 배를 봤단 말이죠.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선이 생겼어요. 여기가 먼저 빠졌어요. 여기가 앞에는 안 빠지고 그래서 선이 생겼다. 이제 또 카메라 끄고 이거 먹었고 얘도 또 꺼내 먹었거든요. 한 9시 밤 9시에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고 또 졸리면 잘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봅시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